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발 집단 감염이 대구에서도 이어지면서 대구시가 지난 1일 방역 단계를 강화하고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첫 주일인 오늘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도심에 있는 한 대형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줄을 잇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썼고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입장시킵니다. 교회 목사는 설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금지 명령을 대놓고 비난합니다. 좀 험한 말이지만은 세상 사람들 말로 죽을라고 환장했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금할 수가 있습니까? 대구시가 교회발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교회는 여전히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 직후인 지난 3일 대구 지역 교회 58곳이 대면 방식의 수요 예배를 강행한 데 이어서 첫 주일에도 60곳 안팎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 수호를 위한 대구 지역 교회 연합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며 대구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경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예. 뭐 다른 방역 지침 위반까지 만약 발생을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조치를 강하게 할 거고요. 당장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뭐 일주일, 세 번이면 뭐 스리스타이 아웃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봐서 예.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이후 대구에서는 동구 사랑의 교회와 동충하초 설명회 등 집회 참석자나 접촉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교회의 방역 비협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